이거 되고 있죠, 지금? 이거 50% 이상 돼야지 이 지역들에 대한 공성 능력과 요새에 대한 포병 보너스. 콸베이라고 하는 지명이 뭔가 언급되고 있는데, 콰말? 잠시만. 콰말. 콰말베이. 예, 해안에 대한 얘기죠. What the? 55% 노드를 갖고 있습니다. What? 예멘이 Gulf of Aden에 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 부착했죠? 지금까지 이거 알고 계셨는데 저 혼자 뭔 소리 하고 있나? 지켜보면서 답답하셨을 분들 계셨을 것 같네요. 지난번에도 이거 헷갈렸었는데, 예, 무역 그 기업 차릴 수 있는 땅이어야 되죠. Man, 여기는 예 아니죠. 요 바로 밑에부터, 요 바로 오른쪽에서부터, 아니지 어디 있더라? 무역 그 식민지 지도에서 맞나? 아닌가? 아니 무역 상품 아니었고, 이거 볼수 있는 무역지도, 무역지도. 아닌데, 좀더 확실하게 무역 기업을 차릴 수 있는 땅과 아닌 거 나누는 거 있지 않았나요? 여기 있다. 식민지와 무역회사. 예. 이 땅들에 대해서 제가 50% 차지해야 되죠. Man, 테스트 할수 있나 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 제가 100% 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만큼 먹는다, 나쁘지 않은 모양인데. 아, 그럼 무역선 지금 현재 이젠 여기로 다 보내는 걸로 50% 이상 엿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역선들 다 튀어나오고 나면은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녀석 수도를 먹을 때까지는 전쟁을 안 끝낼 것 같다. 수도 먹게 하자. 그러니까 왜 혼자 나갔어? 지휘관 3명밖에 없는데 나 3명도 못해? 지휘관 늘리는 게 요거였나요? 여깄다. 오케이, 군사 점수 어차피 계속 남아돌고 있고, 이걸로 해서 지휘관 페널티 없애고 연간 위신 플러스 1 갑시다. 오케이, 너무 성급하게 이동했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녀석 딱 분리되어 있는 타이밍이었네요. 좋은, 제가 들어가기 좋은 기회였네요. 아, 아까운 맨파워. 지금 요만 또는 나즈들을 공격할 기회인데. 그쪽 애들 어떻게 되고 있나 보자. 예, 지고 있죠. 당연히. 나즈들 잘 살아남을 것 같네. 베니스의 무역조합 사라졌고. 얼른 수도 공성을 마치려고 하죠. 너에게 땅건 AI가 이런 식 요거 먹으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종속화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지금 이게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났죠. 보자. 충성도 10 감소. 이거 할수 있습니다. 기부금, 무역 효율 감소하지만 예, 돈더 모아놓죠. 할수 있을 때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다른 건할 필요 없고. 요새 1이네요. 약간 하나의 요새밖에 없네요. 아니, 요새가 없다는 거지, 이거. 네. 그냥 공격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이러면. 오케이, 맨파워 너무 아깝다. 피로도로 인해서 여기 돌아와서 약탈하고 있고.
술탄의 병? 안 돼!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지? 아미르냐? 자치도 0.05 감소할 수 있고요. 상인길대 충성심 다시 얻어내고 오케이, 무역선 다 돌아왔죠. 27대 무역로 보호 고아 8.50. 와우. 수도 점령당하면 이제 끝내겠죠. 이길 수 있다고 해서 100%까지 가길 원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발 그런 애가 아니길. 오케이, 개척지를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자, 아 46%. 땅 하나라도 먹으면 되는 건데 무역 노드. 오케이, 수도 먹었고요. 됐다. 오케이, 자기 땅 안 늘렸다. 그 다음에 평화조약 보자. 예, 전쟁 배상금, 독립국 하나 만들었고 돈 뽑아냈네요. 그 중에 153 저희가 먹었고요. 저희는 외교 점수 소모 안 했고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제가 그 사이 병력도 모았나? 신뢰도가 왜 떨어졌지? 내 전쟁을 오케이, 신뢰도 증가시킬 수 예스. 됐다. 아, 관계도가 150 이상 돼야 되지. 관계 개선. 이런 그 사이에 병력 늘리는 걸로 인해서 지금 기회 미리 해놨어야 됐는데 관계 개선을 이런 기회를 놓쳤나. 그리고 방금 끝났고 순위로 개종시켜라 엔트레아를. 지금 이미 제가 1% 증가시킨 곳이라면은 엔트 여기 있다. No, 안 해놓은 곳이네요. 개종한다 하면은 0.1이고 할 필요 없고 마스푸사를 오케이. 세계적인 식민지 성장 25 정말 중요하죠. 솔로가 어디야? 오케이, 다음번에 해야 되는 곳. 아니 돈 많죠? 회수해서 잠시만. No. Damn it. 버튼을 예, 개척자만 돌려본 아이고야. 아이고. 너무나 잘 돼가고 있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웃지 않을 만큼 벽에다가 머리를 계속 박게 만들 일인데. 무역 범위 25, 특사 소요 시간, 상인들이 더 강화되고 있고 좋아요. 잘 해나가고 있고. 보자. 지금 머릿속에 들었던 게 경쟁국들의 상태가 조금 오케이, 에티오피아 다시 할 수 있고. 망신주기 해가지고 이거 50점 이상 돼서 능력 좀 올리는 거 슬슬 생각할까요? 에티오피아 땅 제가 굳이 먹을 이유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 물론 아니다, 에티오피아 땅 먹어야지. 나 굳이 먹을 이유는 없어요. 굳이. 예, 완전 통합을 끝냈네.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이거 나라들 막 분리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인길들 영향력 10, 반란군 여러 명, 충성도 15. 돈을 소모해서 충성, 지금 단계에서는 인력 좀 감소한 상황에선 예, 그냥 신뢰도를 계속 높여서 이거 엄청 높은 수치의 신뢰도라는 걸로 플러스가 될 수 있구나. 오케이, 신뢰도 자체가 점수로 계산되는구나. 다행이다. 오케이, 이거 언제까지 독립 보장해서 점수 최대한 빨리 관계도 높이자. 돈 선물도 보내고. 아쉽게도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죠. 자, 몇 퍼센트 남았나요? 오케이, 이거 끝나자마자 수용하고요. 저거
알아서 해결될 것 같지 않네. 0.8, 1년에 0.8. 마지막 한 달 울레마의 충성도 부패도 2냐 부패도 감소 충성도 감소 예 부패도 감소 척결하고요 수용하고 왜 이렇게 싸지 않은 것 같지? 여전히? 포병들 능력 증가 다음 세대 포병 보자 충격에 대한 방어 다른 예 아직 보병이 많지 않을 때는 포병이 뒤에 서 있을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어력 충격 보너스가 들어가는 게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기술들 이제 찍어야지 열강이 되었다 진짜로? 나이스 에티오피아 바로 또 제쳤네요 예 25점인가 한 번에 13점 그리고 너 아 컴온 왜 계속 군사력 지금 종속국 되기 싫어서 계속해서 손대는 것 같아요 군사력에 영향력 행사하고요 돈 아 돈 많이 내야 되네 지금 개발도가 높은 땅이니까 이 녀석이 신뢰도 예 전쟁 준비로 불러낼 일 없으니까 신뢰도 다 보내도 오케이 군사력을 제가 더 키우면은 그 사이에 땅 늘어나고 한 것 때문에 예 내 부대 더 늘릴 수 있죠 에티오피아와의 무역금지 바로 해제해주고 병력 내 부대 더 포병 셋 보병 하나 오케이 이제 좀 따라잡을 수 있다 외교 마이너스 20%인데 겨우? 나 외교 아이디어를 거의 안 찍은 것 때문에 뭐 예 지금이라도 이제 천천히 가야죠 언제까지 개척 가는 범위 행정 이제 시대 앞서감 엿볼 수 있으니까 노릴 수 있으니까 가고 아, 그 딤비의 플러스 5%가 지금 저에게 좋은 일은 아니죠. 아, 그리고 보니까 새로운 왕 돼가지고 법... 아... 비싸다는 거 보고 좀 머뭇거렸어야 되는데 머뭇거렸어야 되는데 이런 돈 많겠다 오케이, 지금 36세 외교, 그치? 372 죽어버리면은 아, 얘 죽어버리면은 근데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플러스 4 좋은가를. 20년 정도만 가주면은 20년이면은 12점 더 한 12 곱하기 20이죠. 240점 더. 240점 더. 20년 간다 했을 때 20년도 솔직히 높게 잡는 건데. 오케이 하자. 돈이 내가 돈이 필요한 거. 아, 건물. 생산. 보자. 네, 다. 지금. 0.1. 0.5 정도 되는 건물들이 지금 아직 들어차려면. 오케이. 그래, 커피도 0.41밖에 안 되네, 게다가. 별로다. 오케이. 더 기다리지 말고. 예스. 플러스 4. 어? 능력 자체 향상도 이어지나요? 방금 원래 15 아니었나요? 플러스 15에서 20으로 방금 증가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한 달 비용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유지... 이런 이제 와서 해고할 수 없고요 아깝죠 이럴 수가 실수했네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아 주 만들기 좋은 상황 오케이 수입 약간 증가하고 아 주의 유지비용 감소시킨 거 그 혜택이 제대로 들어갔나? 주 유지비용 어디서 볼 수 있더라?
예, 반으로 감소한 거죠. 여기 둘 다 또 건설할 이유가 있고 돈 생기면은 새롭게 추가된 부대로 인해 가지고 그럼 바로 전쟁 선포 들어가야 되나? 어, 나자드가 너 동맹도 끊어버렸고 이미 전쟁 중이고 나 얘 클레임을 안 시작했구나. 근데 아이고 게다가 너 지금 마이너스 50 해놨지. 클레임 있나요 지금? 기본 너 기본 클레임 하나도 없고. 오케이, 병력 늘린 것 덕분에 이제 매우 여유가 생겼네요. 좋아요. 어, 30 이상 산맥이라서 수도에 대기할 수가 없고. 아하. 새로 얻은 땅 중에서 그치 뺏겼던 거 다시 주면 되지. 너에게 너에게 울레마 너에게 이마르 됐고. 그 다음에 너 150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열강 됐다는 거 맞아요? 점수 지금까지 누적한 게 형편없는 거지. 지금 현재 국력 개발도만 따지면은 됐다는 거지. 주 만든다고 해서 도움 안 되고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을 타개할 방법 다른 거 손 안 대고 보자. 선교 0.66 부패 척결 기본이 0.41 식민지 2 글쎄요. 간바, 예, 능력이 향상되면은 연봉도 증가하는 거죠. 이런 얘가 지금 관계도가 개선되어서 세금 갖다 바치기 시작하면은 오케이 채무가 겨우 30 채무 청산 개선되려면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아 과잉 확장 페널티가 좀 있었다. 6% 혜택이 큰 차이는 안 만들 거고 인플레이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57일 때 손대고 싶진 않아요. 아 근데 조언과 비용이 싸지는 거다 보니까 어쩌면 이거야말로 돈이 플러스 되게 만들어줄. 아 이미 플러스 1 세금까지 해놨는데 그거 유지됐나? 예, 안 된 것 같아요. 생산 플러스 1 시키는 거 있었는데 다시 1로 돌아온 걸 보면 최하로 돌아온 걸 보면 damn. 지금 2.4 두캇을 벌 만큼 점 개발도에 또 찍는 것도 길이긴 한데 이제 기술력 지금 밀린 거 따라잡아야 되죠. 훈련 안 할까? 돈이 지금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는데 전쟁이 돈 받을 수 있는 길 중 하나죠. 에티오피아 클레임 몇 개 있겠다. 전쟁 선포해버려? 당연히 해도 될 거고. 예, 이제는 걱정 없죠. 저 동맹. 에티오피아 사라졌죠. 경쟁국에서. 포르투갈? 포르투갈 하죠. 당연히 제가 견제해야 될 국가 중 하나니까. 오케이 1두카 사라졌고요. 군사 1점. 아 육군 사기 놓치기 아까운데 요새를 끄자. 육군 전통성 나쁘지 않지만은 지금 일시적으로 3개밖에 없는 요새로 그렇게 높은 유지비를 해주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높은 수치가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섰고. 오케이 다음 첩보
클레임 들어가고 얘네들 전쟁 걸기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 정부를 개혁할 수 있다. 행정 군주정으로 생산 효율 플러스 10 월별 자치도 외교관 행정력 100 감소 이쿠타에서 바꿀 수 있는데 이쿠타에서 지금 현재 이쿠타가 제공해주는 혜택이 조세 플러스 5 종속국, 종속국 수입 네, 제가 딱히 종속국을 많이 안 만들고 있어서 가능한 주수 5 사라지면은 지금 지금 5 사라져도 충분히 괜찮고 국가적 초점 변경 이거 제가 지금까지 안 사용해왔죠. 솔직히 외교관 외교 찍을 타이밍이다. 집중시키고 어차피 지금 갖고 있는 속국 행정 100을 소모해서 생산 효율 플러스 10% 조세 변동은 이미 있고 동일한 거고 가능한 주수도 그러니까 오케이. 달라지는 거는 그 종속국 관련된 거네요. 근데 아라비아로 제국 등급으로 올라갈 때 여전히 이쿠타가 되려나? 생산 효율 10% 0.8 두칸 0.9 두칸 더 생기네요. 1 두칸 더 별로 지금은 무의미합니다. 나중에 생산력이 높아지는 거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기술력도 높아지면 바꿀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내버려 두고 오스트리아가 열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에게 무역금지 선포 안 했죠? 이런 안정도보다는 이게 낫겠고 오케이 더 이상 너 클레임 거의 안 생길 테니까 전쟁 전까지 빼두고 무역 금지 선포하고요.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파일즈도 이 전쟁에 참전했었네. 저 안 불러 온 게 참 다행이고. 오케이, 너 빨리 종속국화 시키자. 지금도 다행히 25점 더 있으면 되죠. 돈이 없구나 내가 근데. 통행권 주자. 10점 더 증가하고 이제 6점만 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메디나 휴전. 오케이. 됐다. 너는 나의 종속국. 물론 이제 여기 50점 이상 된다는 거를 포기한 상황에선 딱히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관계 개선 이제 끄고요. 합병할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다시 첩보망하고 전쟁 끝난 것 같네요. 아직도 이어지네. 이제 공격하죠. 제가 공격하죠. 이렇게 보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 두 부대로 나누고요. 통계 안 봐도 될 것 같은 타이밍인데 안 봤다가는 인접국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나자드 만 명 동맹 참여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누구도 다 전쟁으로 힘드니까 이번 전쟁은 얘랑 인접해 있는 게 핵심이고요.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도가 나쁘지 않네요. 잘하면은 종속국으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중수국 제한이 더. 자, 너 코 있나? 아, 두 땅 먹으면 코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리 종속을 받아들인 다음에 해야 되네, 얘랑 전쟁을. Damn. 관계 또 150 이상. 동맹을 조약 어긴 거 언제 사라지지? 아, 이런. 아, 얘 이제 클레임 가능해졌다. 얘 싸울까 그냥? 클레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자, 전쟁 선포하면은 아잠 도와주러 온다는데 뭐 파일즈와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까 병력 이동 알 거고, 설마 저게 한 막 3만 명 뽑아낼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죠. 2만 명 정도 잘해봤자 2만쯤에 있을 것 같은데. 아잠 더 낫나? 오케이, 알파벳 순서로 생각해보니까 알파벳 순서가 제일 찾기. 오케이, 나 관계도 좋나 보네. 여기 있다. 2만 명. 오케이. 총 2만 2천 정도 싸우고 있고요. 예, 예. 바로 전쟁 들어가죠. 이동하고 있으니까 돈이 나가네. 사기 채운다고. 오케이, 돈 플러스 되는 거 아니까 미리 뽑아두고. 오케이, 플러스가 쉽게 되진 않네. 얼른 약탈을 시작해야 되겠군요. 하자드의 아이고 타이밍 이걸로 가야 되네. 이전에 있었던 보너스가 없어. 지금 그냥 선교 활동 하지 말자. 지금은 예. What? 반란도가 있는 거 보지도 못하고 있어. 오케이. 있었나 이거 빨간색으로? 아니면은 지금 누군가 손댔나? 누군가 손댄 느낌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될 이유는 없죠. 손댔다 해도 누군가. 이거 드디어 최대치 찍을 수 있네요. 예, 기술은 앞서가고 있고 과감하게 하죠. 고용 용병은 중요하지 않지만 예, 지휘관 공성과 충성도 기본 최대치가 플러스 10. 그러니까 돈 뽑아낼 수 있는 곳은 없다. 아, 점수 얻을 수 있네. 문제는 페널티로까지 이어지고. 지금은 손대지 말자. 부패도 이 일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얻을 수도 있는데. 오케이. 딘미의 충성도와 미신주의. 이미 미신주의가 마이너스이긴 해서 미신주의 혜택 지금 처음으로 좀 천천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멘을 시작하고서. 네, 기술 지금 따라잡는 게 핵심인 상황에서는 법치주의 최대치가 놓칠 수 없는 상황이죠. 아, 생각해보니까 딘미의 충성도를 먼저 높이는 걸로 이거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게 저에게는 기술력 페널티를 없애는 제일 중요한 더 빠른 길이었네요. 아이고, 또 너무 빠른 클릭이 바보 같은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오, 메디나. 문제는 이거 두 개를 안 받았네, 아쉽게도. 이제 종속국 되기에 좀 애매해졌고. 이거 두 개 남겨놓고 반환시키지 말고 옆에 있는 땅들 쭉 먹는 것도 방법이긴 했는데. 위신 3, 스킬 3, 50% 저렴. 나이가 이젠 들어가지고 슬슬 선교하지 않을 거고, 지역 불만도 유지비 건설 지역 이런 거 지금 혜택 보지 않을 거고. 아, 근데 어차피 고용을 못하나? 뭐 좀 머물어 준다면은 예, 교체를 할 생각을 하죠.
타이밍에 따라서 이거 되고 안 되고가 막 바뀔 것 같네요. 상인을 한 명 보자. 여기로 보내면은 이쪽으로 무역 점수가 들어오게끔 하는 걸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걸로 손을 또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은 배를 더 뽑아가지고 무역선 그 수용량 넘기는 페널티 받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배의 경우에는 한 다섯 대 정도 더 한 뽑아가지고 여기로 보냅시다. 그럼 여기로 전달되는 무역력을 통해서 저게 50%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고. 아 맞다, 점수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찍고 있었네요. 이렇게 전쟁을 시작할 또 다른 이유죠. 오케이, 맨파워 아깝다. 넘길 수 없네. 달가. 이렇게 총망, 그 신망이 두터웠던 종교 지도자가 또 사망한 것 같은데, 예, 게임 끝날 때까지 또 수입 추가, 이거 막 중첩될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이젠 자잔. 예, 게임 끝날 때까지냐 아니면 지금 당장 혜택이냐인데. 아 미신주의로 가는 거였네 대신에. 근데 게임 끝날 때까지 이거 하면 그래도 예, 게임 끝날 때까지 자잔의 수익 생기게 하고요. 법치주의 올라가는 거는 금방금방 뜨니까요. 어, 주 5개 중에 4개 갖고 있는 땅 어디지? 여기구나. 예, 이미 75%라고 하는 거는, 근데 반란도 슬슬 뜰 수도 있다. 오케이, 그냥 높이는 걸로 제거하고. 어, 빨리. 어, 7%에서 끝나줬네요. 어, 맞다. 중상주의를 내가 안 찍고 있구나. 물론 땅에서 나는 무역 점수만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도에서 하고 있는 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예, 그게 뭐 어디예요? 중상주의 높이는 걸로 아까 전부터 여기 50% 만든 다음에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 통행권 있나? 있네. 잠시만, 어딘가 측면으로 들어왔어? 내 땅을 먹었다 얘기가 아니지? 오케이, 솔직히 더 진출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쪽 전쟁이 정리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5였구나. 내가 왜 2.5라고 생각했지? 오케이, 이거를 지금 안 할 이유가 예, 법치주의. 법치주의 더 높아질 때까지. 법치주의 높아지려면 이단들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해야 되는데. 세금 15%. 아, 그치. 돈이 속국들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밖에 건설 못하네.
조금 쓸데없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거 배를 갖고 와야지 저 봉쇄를 막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커피 상황 봅시다. 오히려 땅 독립 당했네요. 나이스. 여기 손 안 대고 있고요. 여기 건너온 흔적 없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25% 증가. 아까 전에 실수한 거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업. 이렇게 저기에서 돈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마딘 이게 어디야? 마딘 이렇게 나자드 땅에 대한 거네. 근데 지금 속국화를 시키고 싶은 녀석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공격 전쟁. 일단 요건 아니다. 옵션을 열어두죠. 외교로 저 녀석 통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이 전쟁 오래 갈 것 같으니까 18,000 빼내서 천천히. 지금 약탈 안 끝난 땅들 더 약탈하고. 끝난 것 같네요. 이제 병력을 내려보내서 좀 전투로 상황이 달라져야지. 점수가 달라져야 하는데 병력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패배를 한 것 같진 않은데 점수만 보면. 그리고 이거 오만이 사라졌고 얘네가 통합한 거군요. 최대치 찍었고 놀고 있다. 외교관들이 이러면 안 되지. 인도에 대한 클레임을 내가 시작하려면 확장주의를 다 찍어야 되죠. 인도에 대한 클레임을. 이미 순위가 다 지배하고 있는 땅이라서 여기 굳이 공격하고 싶진 않고. 굳이. 너희들로부터 돈 다시 뽑아낼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아니군. 예, 병력이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요. 갇혔나 어디? 아, 여전히 북방과는 내가 파일즈만 보고 있었구나. 북쪽과는 계속 싸우고 있군요. 아직도 싸울 여력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그리고 그 사이에 잡았다. 네, 속국이 이런. 자, 과잉 확장 없이 그 과잉 확장이래. 동군 연합 생기기 전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점수를 충분히 얻어내면은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예, 요거 먹으면 이제 방금 실수로 껐네요. 이렇게 가주면은 여기 진출을 이제 시작할 수 있죠. 어디로 돈이 흘러가든 요 해안선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아시아 쪽 무역을 제가 다 빼돌리기 시작하는 거고. 오케이. 지금 돈 플러스 3이지. 너 이제는 호출하기. 왜 사라지게 했지? 두 번 연속으로 내가 클릭을 했겠구나. 실수로 보내기를 누른 게 너 보내기를 눌렀다는 느낌이었는데. 모르겠다. 자, 개척자가 없으면은 반 원주민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100% 마이너스였나? 무조건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피로도 때문에 53. 여전히 승점 때문에 법치주의 정말 안 뜬다. 50점 이상은 아낄 텐데. 50점 이상은 이거 또 기본세금 꺾어 나가네. 자, 참 인력 페널티밖에 없으니. 아 맞다, 유지 비용도 있지. 오케이, 너가 팀루드의 후계국 중 하나, 강성한 후계국 중 하나가 저에 대해 경쟁. 어 맞다 맞다. 어휴, 워우 워우 워우. 아 진짜 AI 안 보고 있을 때 언제나 어떻게 하는 거지? 카메라가 어딜 보고 있는지를 막 보는 건가? 후퇴. 이렇게 4,000명 정도 잃었네요. 오케이, 둘의 연합은 저 정도까지 가는구나. 그 사이에 막 약화됐어야 되지 않나? 무슨? 오케이, 보급한 게 페널티 없으려면 잠시만, 바로 가는 건 내가 손해고. 방어 보너스 받을 장소 없고. 얘네 기술력 어때? 12, 12. 오케이, 기술력은 제가 앞서가고, 화력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가고 있고. 공격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거는 현명한 상황이 선택이 아니었나? 인력은 지금까지 전쟁 이어진 걸 보면 인력은 제가 압도할 거니까 한두 번 패배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충되는 게 제가 유리하다고 보고, 뭐 그동안 용병 잘 활용해 왔겠죠 당연히. 이렇게 지금 평화 맺은 걸로 인해서 건너갈 수 없고, 저 어차피 피로도 때문에 맨파워 잃어버리고 있죠. 아 이거 할 수 있긴 해요. 얼마지 하나? 20. 보급치를 50% 증가. 근데 한번 싸우고 나서 승리냐 패배로 이거 결정될 장소이기 때문에 한 달 더 기다린 다음 갑시다. 1.5배 병력, 제가 1.5배? 2배라고 해야 되겠네요. 실제로 2배 병력을 이길 수 있는지. 장군 더 좋은 거. 자, 왕 어때? 오, 왕의 능력이 매우 좋아요. 나이 30세 후계자 있고, 가자. 기술력과 사기 보너스. 주사위만 이제 잘 던져치면은. 오케이, 녀석의 포병 숫자가 굉장히 높구나. 어, 뭐지? 이렇게 순례자 길에 새로운 사람을 배치하는데, 예, 무역 효율 5%. 이긴 것 같네요. 나이스. 아, 배를 보자. 너희 내가 왜 이거 생각 안 했지? 이 지형에, 예, 지형을 감안하면은 퇴각도를 차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왜 바보같이. 뭐 지금 전투로 인해서 점수가 아쉽다. 오케이, 제 배 지금 예스! 아 아니다, 양쪽 다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지. 깜빡했네, 게임 시스템이 미리, 예, 막고 있어야 되죠. 이제는 넘어오는 걸 막고 있다는 얘기고. 뭐 해안 봉쇄를 통해서 녀석에게 그 페널티, 피로도 페널티 빨리 쌓이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여러 가지. 오케이, 돈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빚지게. 상인 길드에서 안 되네. 어 맞다. 예, 0.5. 예, 영향력이 0,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근데 충성도가 개선되어서 이게 완전히 사라지려면 한참이니까 이제 찍죠. 한 10점 막혀진 것 같네. 이런 상인 비방가는 법치 주지까지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이번 전쟁을 위해서 빚 한번 지기로 하고요. 좋은가 사라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올지 아니까 저희 플러스 4 좋은가. 오케이, 해군 완전히 제거하고. 예, 이제 녀석들 완전히 제거 못했네. 도망가게 됐다. 여기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탈환하러 건너올 때 배로 차단한 다음 바로 제가 공격 들어가면은 이제 도망갈 길 막히면서 네, 매우 좋은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보자. 포르투갈이 저에게 전쟁 선포할 일 없으니까 모욕 한번 날리죠. 그리고 뭔 일이야 이게. 모로코가 나이스, 잘한다. 이슬람 잘한다. 모욕 한번 날리. 어디 있더라? 오케이, 5점 증가했고. 와, 끝까지 정박하네. 제 배... 아, 괜찮아요. 상황 보면. 시대 앞서감. 정말 짧다. 어디 삥 둘러가서 제 본토 때리려고 하나? 국가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안 될 거고요. 관리의 문제. 예멘에게 뭐를... 오케이, 속국의 땅 하나 뺏는 거. 클레임을 잃어버리는 거. 보자.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외교 점수를 감소시킬 수 있죠? 얘네 관계도 하락... 예, 막 몇백 년... 50년 이상은 합병 못할 거라고 보니까 그거 더 그냥 늘리고. 종속국 세금 수입 나쁘지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세금 수입 아니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화 시켰나? 왕실 결혼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고요. 네, 1두카 정도니까. 오케이, 녀석이 이쪽 해안가에 더 이상 정박하지 못하게 하고. 됐다. 배 완전히 제거했네, 드디어. 회복하고 있고요. 오케이. 다 뭉쳐서 한쪽에서 합병. 아, 양쪽 지금 보급을 생각하면은 다 합쳐놓기가 애매하네. 그리고 속국은 아예 건너가고 있다. 너 진짜 안 줄 거야? 이렇게 좀만 더 하면. 야, 땅. 오케이, 저거 요새구나. 어, 근데 이제 저렇게 되네. 기다리죠, 기다리죠. 건너온다 이제. 잡고 나서 건너온다. 군사력 지원 요구할 수 있고. 외교 점수를 누구한테? 상인 길드였죠? 70년 1년 더. 오케이, 온다. 완전히 건너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잠겼죠? 미리 가고. 그 다음에 잠, 둘이 동시에 도착하려면은 보자. 7월 29일 8월 4일 먼저 가고 하루 8월 5일 어 뭐야, 잠겨 있었잖아. 아, 내 배가 너? 예, 배 제 아 멍청한 뭐 하는 거야. 한 뭐가 다시. 그러니까 얘 합병할 수 있었다. 얘 속국한 거를 잊어버렸네. 관계 충분히 개선시키면. 이 멍청한 너 필요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공격
공성, 방어적, 지원형, 수동. 네, 방어형으로 다 바꾸죠. 돌아가게 만들고요. 뭐 한 이렇게 지금 안 본 것 같은데요. 제 속셈을 약간 더 벌려둘까요? 좀 제가 의도적으로 실수를 좀 해야지. 너 와라상기의 배가 여전히 막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다 공격적, 수동적. 집에 무조건 있기. 있지 않나? 집에 무조건. 예, 방어적 정도가 집에 무조건 있게 만드는 걸 텐데. 배들은 그런 교전 수칙을 안 받아들이나요? 됐다, 빠진다. 좋아, 좋아, 좋아. 됐다. 어, what the? 아, come on. 이걸 기다리고, 이러면은 차단해야 되나? 예, 지금 AI가 열렸기 때문에 건너온 거지 반란군 때문에 건너온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아군 여유 생기길 기다리고 이길 것 같으니까 다행히. 예, 맨파워 피해 한 두세 달 더 유지해야 된다 이 전쟁을. 참나 세상 일 돌아가는 것 정말이지.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긴 했죠. 오케이. 아직이다. 예, 한 두 달 더 기다려야 되고. 코가 생겼죠? 깜빡했네. 다행히 지금 먹게 되는 거 한 50%밖에 아니니까 100% 위험도 걱정할 필요 없고. 아, 이거 damn it. 둘이 같이 잡으려면 제 병력이 최대치여야 돼요. 아, 상륙 페널티 받게 할 수 있나? 잠기고 나서 내가 바로 들어가면? 오케이, 빠지죠. 솔직히 맨파워 낭비인 거라서 점수 이미 충분하다 하면 예, 아니 전투에서 이기거나 말거나 해야지. 그만. 맞다, 맞다. 어, 한 명만 먼저 건널 수 있다. 오케이. 배가 차단 안 하면은 잠기기 일단 기다려. 그게 1차. 됐어요. 언제 도착? 1월 31일. 오케이, 1월 31일. 얘는 상륙 페널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그게 더 이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원군 제가 막을 수 있고요. 1월 31일. 아, 1월 What? 완전 이상하게 늦어진 것 같아. 오케이, 이겨야 돼. 근데 이겨야지. Oh my god. 이겨야 돼. 나이스. 그럼 바로 옆에 대강로 생기고. 모피의 가격 40. 순삭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데 얘도 그냥 먹죠. 아, 얘가 얘를 공격할 줄이 관계 깨졌죠. 얘 너무 약화되면은 이 정도면은. 잠시만, 얘를 그냥 떨어뜨려 나가게 하는 걸로. 어차피 돈 받을 수 없고. 돈 많다 너. 빠지게 하고. 예, 그럼 78점 됐죠? 돌아오고 있죠? 예, 분리시켜서 맨파워 안 달게. 너 17,000 잡을 수 있었는데 놔준 거야. 이렇게 돈 최대한 다 뽑고. 전쟁 배상금. 국가 해방이라 5만을. 땅 더 먹으면은 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동맹 군사통행권. 아장과의 동맹을 깨서 나자드 공격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이 땅 다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예, 다음번에 제가 이웃 국가들로부터 뺏긴 거 얘를 먹기 쉽게 해놨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후딱 외교 점수 쓰고 싶지 않아요. 피로도 피로도 낮추면은 68점은 남겨놓자. 피로도 감소했을 때 먹거나 말거나 하기로 하고.
반군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국력 있고요. 지금은 유지비를 확 꺼버려?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오케이! 78점으로까지 망신 줄 필요도 없었죠. 잠시만, 이거 덕분에 요 전체 구역에 대한 어? 뭐지? 과잉 확장! 어 깜짝이야. 예, 과잉 확장 사라져야죠.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들로부터 행정 아까 얻을 수 있는 사람 있던 것 같은데. 예, 지지하고 지원 100점. 예, 외교 점수는 아끼고 그냥 68점 써버리자. 한 2점 아껴질 테니까 2, 3점 과잉 확장 감소로 당연히 하고요. 저 빚지고 있는 거 있었을 텐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안 들어온다고 클레임 걸어놓고. 오케이, 이제 예, 충분히 이번 플레이 너무나 좋게 잘 흘러갔기 때문에 좀 길게 이어졌는데 여기서 이제는 또 쉴 때가 온 것 같아요. 슬슬 실수를, 뭐 아까 전부터 실수를 해도 문제 이상하지 않았을 타이밍인데. 병력 들어가는 것 때문인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아, 무역 수입이 높았는데 과잉 확장은 무역 수입을 감소시키지? 오케이, 지금 과잉 확장 끝날 때까지는 요새 끄고 유지비 다 꺼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빚 지지 않을, 겨우 안 빚을 안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에티오피아가 저희 쪽에 첩보망을 더 확장시켰고. 오케이, 반란군 처리할 준비는 하자. 저거 혼자서 처리 못한다면 에티오피아 클레임들이 사라졌는데 이미 이웃 국가들로부터 잠식당하고 있어서 제가 딱히 오케이, 포르투갈이 저보다 약해졌네요. 75년도에 아, 너 관계도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냥 합병할 타이밍이 아니네. 오케이, 사라졌다. 동맹 해주고 예스. 메디나 속국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할 일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식민지 과잉 확장 좀 그랬나? 이제 와서 포기하긴 그렇고. 뭐 좋은가 이거 손 안 댔으면은 충분해서 14. 와. 한 번에 14. 오케이, 지금 돈 마이너스, 지금 빚 더 늘리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좋은가를 해고하지 않는 이상 이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성교 능력 어차피 지금 아, 점수 때문에. 오케이, 너희들로부터 내가 기부금은 아직 못 받는구나. 외교 점수 100은 받을 수 있네. 빚 한 번 더 지죠 뭐. 그냥 얼마나 큰 손해라고. 예, 빚 한 번 더 질 거라면은 얘네 반군 얼른 처리해서 와라상기가 완전 깨져나가는 걸 막고. 샤피와 말라카이 관의 관계가, 아 나 맞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거 신경 쓴다고 그 받아들이는 거 깜빡했네. 지금 학파 두 개가 지금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더 이상 그 이쪽 계열의 학파를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학파가 줄어들었네? 나라들이 사라졌다는 건가? 투니스와의 관계? 야스. 빨 어? 이미 동맹인 나라가 행정 가격이 떨어지는 얼마 오래전부터 행정 가격 마이너스 5% 10%였나? 받아들일 수 있었는 오케이 5% 이럴 수가. 개발 비용 마이너스 10%도 나쁘지 않고요. 참. 오케이, 반군 어느새 알아서 죽었네. 정부를 뒤엎었나. 킬와의 분리주의자 제가 걱정할 필요 없고. 오케이, 지금 빚을 갚을 시간을 더 늘리고 있을 필요 없고요. 아, 배들. 맞다, 과잉 확장이 문제가 아니구나. 배를 내가 빼낸 게 문제였구나. 옵스, 노. 수익순으로 정렬이라는데 별로 그게 눈에 띄는 상황이 아니네요. 행정은 법치주의 말고는 지금 떨어뜨릴 이유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계속 그냥 기술을 무역효율 5% 그리고 보라그 수송선 업그레이드죠. 저에게는 혜택이 안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그냥 과잉 확장의 기술 가격 높이거나 그런 거 있었으면 찍지도 못하지. 배 수리 중인가? 어? 안 찍었네, 끝내? 오케이. 됐어. 예, 2두칸이나 늘어났고요, 수입. 41%네. 솔직히 여기 이런데 보내면은 경쟁이 덜한 곳에 점수가 지금 총 점수가 얼마 되는지 어떻게 보더라? 경쟁이 덜한 곳에 보내는 것도 지배율을 쉽게 높일 방법인데 이미 낮은 곳이라서 제가 그만큼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는 것 같고, 드디어 여전히 수익으로 돌아서지 않네. 뭐 코어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돌아설 이유는 없지만. 마지막 과잉 확장 사라지면 요새 다 끄고 군사 유지 비용 다 최소로 했을 때 돈이 플러스가 된다라.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이 녀석 상대로 진짜 전쟁할 아라비아 만들려면 무슨 땅들 필요해.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제국으로 바뀌는 것도 정말 좋고요. 알아리드, 박다드, 알자프가 보였던 것 같은데 저기까지 가야 되나? 아니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 있는데. 아, 그리고 이런 거 무역 이념 완성.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케이, 다음 단계 기술력 군사 찍을 수 있고, 그냥 전쟁 전까지 굳이 이거 투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찍자 이거. 이제 플러스로 아슬아슬하게 돌아섰고, 이거 가혹한 조치로 일단은 저 자치도 높였죠. 새로 땅들 안 높였어. 이런 거의 안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이었는데 이런.
오늘 자리 비우기 전에 이거 50% 어떻게든 만들고 싶은데요. 지금 계산을 해보자. 몇 점이 더 필요한지. 3% 더. 지금 총 점수의 3% 더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현재 144가 50% 정도입니다. 140, 152 50%. 그러면은 10%가 15, 1%가 1.5. 대충 1.5 점수가, 물론 여러 가지 급변하는 거 알지만 1.5 점이라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계산했을 때 배 한 하나당 지금 2점이죠? 배 하나당 2.5. 오케이, 와라상기 땅을 또 뺏을 수 있네. 어느 땅? 스나그 수도인데? 수도를 내가 훔쳐먹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수도 아니었네. 뭐 임시 수도. 아, 내가 계속 수도를 빼먹고 있구나. 개발도가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럴 수가. 일단 불만 다 제거하고. 오케이, 드디어 내가 필요한 커피 생산이 나오나요? 플랜테이션. 물론 이게 지금 0.42밖에 추가되지 않는 거는 예상보다 훨씬. 어! 금이 나온다. 나이스.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 노예 분명 생산되는 지역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산되는 거를 리셋할 수 있군요.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물론 정말로 여유롭게 또는 특정 목표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거고요. 당연하게도 땅 하나 빨리 먹는 게 낫지. 거기서 나오는 자원 주사위 굴림하고 있기보다는. 오케이, 외교 점수 100을 더 얻을 수 있지. 펄즈와 더 친해진다라. 초대를 행정 50점 써야 되긴 하는데 행정 5% 지금 감소시킬 수 있으면. 예, 관계도 150. 예, 이미 동맹이고 왕실 결혼해서.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초대를 안 해놓고 있으면은 메시지가 없다는 게 지금 저에게 약간 이득이, 계속 놓치게 만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네요. 오케이, 선교사 해고하자. 지금 돈을 플러스로 빚도 슬슬 갚게 하고. 54세면 할 일 거의 다 본 거지. 반값 선교사가 아니었나? 일반이 지금. 아, 해고한 사람 남아 있구나. 몰랐네요. 오케이, 1 생산율 10% 지금 나쁘지 않죠. 1두카슨 벌어들이니까 본전 찾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배. 예, 지금 빚 갚는 거 하고 말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제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는 지금 저 정도 만들어주면은 50%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아, 제독을 추가하는 걸로 외교 50 써가지고. 예, 그것까지 합쳐자. 제독의 기동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역 점수에 버프를 준다라고 알고 확인했습니다. 아, 별로. 예, 1틱이네요. 파일스와의 관계도 뭐 그쪽에서 저를 첩보 행위할 이유가 없는데 할 거라면 하라고. 됐다, 됐다, 됐다. 프로퍼게이트, 이슬람을 퍼뜨리세요. 어라? 42% 이상? 패치가 이루어졌나? 제가 글을 왔다. 50% 이상이죠. 왜 40% 이상? 40% 이상이었으면 아까 전부터 됐을 거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한 버그인 것 같고. 보자, 어떤. 어허,
가야는 순이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퍼지고 있다. 그러면 공격하러 갔을 때 제가 이제는 페널티를 덜 받을 수 있죠. 뭐 공격 굳이 안 하는 것 안 해도 돼요. 저거는 어떻게나 부차 목표니까 이슬람 전파는 이슬람 전파는 그 사이에 예 유럽 땅들이 커피 생산 안 뺏었고 오케이 배가 더 필요 좀 더 안전하게 저 지역을 확보합시다.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이제 정말 손 떼야 되겠네요. 너무 지금 할 것들이 많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손을 계속 대고 있는데 커피 생산에 대해서 계속 지배를 신경 쓰기 위해서 어느새 머릿속에서 날아갔었는데 에티오피아 공격을 다음으로 합시다. 커피 생산 지역이 여기 몇 개 있으니까 커피 지배율이 지금 얼마죠? 향신료 향에 대한 향신료가 아니라 그냥 향에 대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네요. 참된 신앙에 대한 관용 좀만 더 잘하면 커피 35% 점유율 갖고 있고요. 프랑스가 지금 3.5 아마 신대륙일 거고 다른 나라들 보면은 오케이 모가디시가 커피를 오케이 그냥 시장 점유이고 요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네요. 이거 지속되지 않으면 바로 잘려져 나가려나? 보통 종교 전파 지속 한번 중단되고 다시 이어지면 초기화되는 것 중 하나죠. 예! 지금 너무 길어졌네요. 지금 거의 한 3시간 반, 4시간 평상시보다 더 길게 녹화를 해서 조금 후반이 이상했을 것 같은데 예멘으로서 지금 슬슬 1600년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 화면은 굴리지 않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이제 이슬람도 전파하고 유럽의 커피 점유를 저는 손대지 않고도 잘 막아내고 있으니까 목표를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대영제국 만들어졌구나. 드디어. 전투 안 났었네요.